서쪽 바다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 땅이 생겨난다. 수평선과 일직선으로 생겨나는 광활한 모래땅 풀등이다. 그저 황폐한 모래더미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곳. 바다와 인간을 위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모래땅 풀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항, 서해로 나아가는 길목. 하루에 한두 번 오가는 배를 타고 뱃길로 한 시간여를 달리면 작은 섬들을 만난다. 그 중에 하나, 대이작도. 잠시요, 대이작도, 대이작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이작도는 인천으로부터 44km 거리에 위치한 면적 2.57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이다. 동쪽에 소이작도와 함께 이작도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해적들이 은거한 섬이라고 해서 이적도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한적한 여느 섬 풍경과 다르지 않다. 200여 명의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 꽃게와 우럭을 잡거나 너른 갯벌에서 소라와 굴을 따며 바다와 함께 산다. 대이작도의 해안선을 구성하는 것은 낮은 구릉성 선지와 갯바위들. 하지만 동서해안이 조금 차이를 보인다. 동쪽 해안을 대표하는 것은 기암절개들. 그런데 얼마 전 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을 잇는 지점에서 기이한 바위가 발견됐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암괴들. 사람 키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암석군이다. 적황색 안반에 얼룩처럼 새겨진 검은 띠들. 암석이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혼성암의 특징이다. 이런 혼성암들은 지각변동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연구자료이기도 하다. 이 암석군을 처음 발견한 것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조문섭 교수. 조 교수는 암석 샘플을 가져와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특별히 광물 중에 우라늄을 갖고 있는 저콘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납을 만들게 돼요. 이제 우라늄 납 동위 원소 비를 측정하게 되면 연대를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슈림프라는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를 써가지고 이번에 측정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근데 그게 약 25억 년 된 연대가 나왔죠. 25억 년 된 암석.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임을 뜻한다.
동시에 한반도 생성의 비밀을 밝히는 새로운 열쇠이기도 하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판의 충돌로 한반도가 생겨났다는 대륙 충돌설. 하지만 그동안 그 경계선상에서 발견된 것은 10공년 전의 암석들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이작도 암석의 발견으로 중국과 한국을 잇는 거대한 판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작도에 나오는 암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중국의 태산이라고 있잖아요. 산둥반도 지역에 있는데 이 태산에 나오는 그 암석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의 산둥반도하고 이 대이작도하고 뭐 친척 관계에 있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고기의 이제 산맥 내지는 충돌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한 충돌대가 소위 임진강대를 비롯해가지고 대이작도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서부 지역으로 통과할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한반도 탄생의 비밀 코드를 안고 있는 섬 대이작도. 그러나 대이작도가 품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해안을 돌아 섬의 서쪽에 이르면 드넓은 모래 해변을 만날 수 있다. 작은 프란, 대이작도를 대표하는 백사장 중 하나다. 서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한 바닷물과 하얀 백사장을 자랑하는 곳.